그 사진을 벌써 믿으면 안 된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그런 잡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니어 분들이 주로 보는 잡지인데 거기서 이제 그 제 최근에 나온 책 그 소박 기교 너머의 아름다운 그 책을 보고 인터뷰 요청해가지고 나온 책입니다. 제가 최근에 용소를 약수동, 약수역 근처로 옮겼는데 옮긴 그 약수동, 저희 연구소. 제가 그동안 한국의 미 시리즈, 우리 이번 학기에 허게될 요 교재들이 여기 다 소개되어 있네요. 이번 학기는 주로 이제 요 한국의 미학을 중심으로, 한국의 미학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 해약, 소박, 평원, 요거를 이제 마지막에 한 타임씩 해서 짧게 해서 어떤 이 전 과정을 이번 학기에 전부 다루게 되겠어요. 자, 시간이 됐으므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언가 그런 내용 가지고 잠깐 설명드리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겠고 뭐 이 미의 기준이라는 건 시대마다 또 민족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게 뭔가? 저는 이제 이게 미학자로서 한 30년 가까이 연구를 미에 대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뭔가 좀 사전적이지 않은 뭐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오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야 이제 왜 우리가 비교미학이라는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이거 아름다움을 말로 하면 너무 힘들어요. 말로 하기엔 우리가 그냥 다양한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 다양의 통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라면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대충 그래서 삐뚤빼뚤한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는 도표입니다. 제 그 생각과 저의 철학은 다 이 도표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이 도표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요게 이제 하나의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인데 인간은 이제 몸이 있고 정신이 있는 거죠. 몸과 정신. 근데 이 정신은 보이지는 않아요. 몸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물질의 상태인데 정신은 보이지 않는데 그 대신에 다 이것이 뚫려 있죠. 다 연결돼 있어요. 마치 이 하나의 그 파동의 작용처럼 이게 다 어떤 그 음의 공명 작용 속에서 서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하나의 개체로 들어가 가지고 개성체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늘이 이 땅의 속성인 이 물질과 결합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천지인 사상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천지, 천과 지, 땅의 속성인 물질이 합쳐져 가지고 이게 합쳐진 것이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인간의 이 정신을 이루고 있는 이 형태들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개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결국 자기를 실현한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메슬로우의 이론을 하면서 그 인간의 그 욕구, 여덟 가지의 그 욕구의 단계를 설명드렸는데, 그 결국 자기 실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 자기의 요 꼴이 드러날 때 자기의 개성을 극대화하면서 창조적인 어떤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요 형태, 자기의 요 형태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저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고어는 아룸, 아룸에서 온 말인데요. 아룸. 아룸이라는 건 한자로 바꾸면 사, 사자야. 사라는 건 나죠, 나. 답다는 얘기는 한자를 바꾸면 여자예요. 너와 같다. 나답다. 나답다는 게 뭐냐면 요 꼴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자기의 이 꼴이 있거든요. 이 자기를 찾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또 멋이라고 얘기도 해요. 멋지다. 그때는 나와 남과 다른 자기만의 뭔가 개성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걸 보고 멋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멋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자기를, 자기의 어떤 개성을 찾기보다는 사회가 원하는, 부모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한문을 배울 때에도 어떤 보편적인 것에 가치를 두잖아요. 즉 과학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자기만의 주관적인 걸 가지고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도덕도 마찬가지예요. 도덕도 보편적인 도덕이지 나만의 어떤 욕망을 실현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이 꼴이 망가져요. 이게 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건 멋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도 이런 꼴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인종이, 각각 인종마다 이 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꼴대로 어떤 문화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류할 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서로 차이가 확보될 때만이 우리는 평등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평등. 네. 평등이라는 거는 차이가 확보될 때 주중의 관계에서 벗어난 평등 관계가 가능하다. 그 이 세계 질서가 평화가 오려면은 이런 문화마다의 그 차별화, 민족이 갖고 있는 그 문화를 극대화할 때 뭐 강대국 약속 이런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상적인 세계 질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선진국, 후진국, 강대국, 약소국이라는 그 기준으로 우열을 자꾸 나눠왔잖아요. 우열. 힘이 어디가 세냐, 어디가 과학을 발전시켰느냐. 문화라는 거는요, 그런 우열의 논리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다름의 논리. 어떻게 다른가. 문화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학문은 그래서 미학이 되는 거야. 그 미학이. 예? 제가 미학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전문과 상관없이 이 미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도표 괜찮죠? 네. 네. 피드 패드를 못 그렸지만 아무튼 그 중요한 개념이 이 도표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족의 요 꼴을 찾고, 그게 민족의 얼입니다. 얼. 요 형태를, 요거를 얼이라고 그래요. 얼. 요 형태를. 네? 얼이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정신의 줏대라고 그랬죠? 정신의 줏대. 이 줏대라는 것이 그 수레바퀴에 그 나무를 싸고 있는 쇠라고 그랬잖아요. 그 쇠에. 네? 요게 정신을 싸고 있는 그 형태라니까, 요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고유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귀한 거예요. 똑같으면 왜 귀하겠냐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석가모니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하늘과 땅을 다 뒤져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근데 그 다름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행복이라는 것은 이 자기 꼴을 찾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이게 자기 꼴하고 안 맞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의사를 해도 이게 피만 보면 막 부엽질이 나오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도 그게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선망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도 싫어가지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 왜? 이 꼴이 안 맞으니까. 자기 꼴이 아니거든. 이 꼴이 얼굴에 잘 드러나 있어서 이 얼굴을 얼꼴을 얼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관상이라는 건 그런 걸 보는 거거든요. 얼의 그 꼴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운동도요, 자기한테 맞는 종목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달리기를 잘한다 해가지고 달리기를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장거리가 맞고요, 어떤 사람은 단거리. 그 미터마다 자기 꼴이 있어요.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게 있다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얼마나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한 노력이었나? 나의 노력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아름다움에 대한 이 한국적인 정의를 우리가 좀 미리 갖고 시작할 필요가 있고,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움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미라고 했죠. 미라는 것은 뭐 가로세류의 이런 비례가 어떻게 쾌감을 주느냐 그런 거였거든요. 가로와 세로가 1대 1.618일 때 가장 쾌감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왔어요. 그걸 황금비라고 그러거든요. 황금비. 그래서 인간 안에도 그런 황금비가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막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자연이나 인간이 그런 황금 비례, 신이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 그 어떤 비례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신성 비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서양의 그 미는 다 그 비례를 통해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 거예요. 사람보다도 더 아름답게 그릴 수 있는 그 기준은 그 황금 비례에 입각해가지고 그 미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인체에도 팔뚝신이 되는 그런 비례를 찾는 것이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기다운 거. 그래서 제가 이 민족마다 그 꼴이 다르다. 꼴이 다르다. 그 꼴을 제가 문화 의지라는 용어로 썼죠. 학문 용어로. 문화 의지. cultural will, 의지. 그 문화 의지가, 문화 의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과학은 어떤 보편성을 전제로 하지만 이 미학 연구는 어떤 특수성, 차별성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나무의 종자들이 각기의 의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옥수수 종자는 옥수수를 맺고자 하는 거예요. 사과 종자는 사과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그 종자 안에 그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심어가지고 막 길에다 보면은 사과가 열려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그 각 민족도 그런 의지를 네,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의지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거를 이제 연구한 것이 제가 이제 한국의 미학이라는 이 책이고요. 그래서 저의 했던 방법은 그 민족의 문화물들을 가져와서 고유한 문화물들을 그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들의 가장 그 키워드를 찾아가는 작업이었죠. 서양을 계속 찾아가 봤더니 결국 그 가장 그 꼭대기에서 이 분화라는 개념이 도출이 됐고, 중국은 동화, 일본은 응축, 한국은 접화라는 그런 개념이 도출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종자가 갖고 있는 그 민족의 어떤 그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뭐 이 한국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한국만 해서는 이 비교가 잘 안 되니까 다른 나라랑 같이 주변 국가랑 같이 다뤘고, 또 이제 서양과 동양을 또 그 차이를 말하기 위해서 서양까지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서양의 문화 의지로서의 그 분화를 다루려 합니다. 이 분화라는 것은 뭐 하나에서 둘로 나뉘는 건데, 미국의 그 성조기를 보면은 51개인가요? 2개인가요? 뭐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처음에 16개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유럽 국기도 그렇죠. 유럽 국기도 이렇게 같은 별이 이렇게 분화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 저는 이제 이런 개념의 아이디어를 주로 이제 물리학이나 생물학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얻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어떤 인간의 모든 생각은 저는 자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봐요. 인간도 자연의 일부고. 그래서 제가 어떤 개념이 막혔을 때 그때는 항상 자연의 질문을 해요. 자연의 답을 구해요. 자연의 이치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곤 하는데, 생물학에서 이 분화라는 것은 이 세포가, 하나의 세포가 이 핵이 하나거든요. 세포의 핵이 하나인데, 이게 이제 분화를 해가지고 이게 둘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둘이 되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복제가 이루어져가지고 이게 또 둘로 또 나눠지고, 이게 또 둘로 나눠지고 하면은 둘이 넷으로 되고 하면서 계속 분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단순한 생물에서 좀 더 복잡한 생물로 진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화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가 단순계에서 복잡계로 나아가는 그런 성장의 하나의 그 원리고, 이 분화된 세포들이 모이면 이제 조직이 되는 것이고, 조직이 모여가지고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런 그 유기체가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은 동물보다 더 분화가 더 이루어진 것이고, 동물은 식물보다 더 분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더 복잡계로 더 나아간 거죠. 이런 그 생물계뿐만 아니라 우리 그 인간의 어떤 그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기 때는 그 어머니와 엄마와 나의 마음이 분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커나가면서 생각이 분리가 되고 자기 주체적으로 돼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지식을 분화시킨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뭉뚱그려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섬세한 언어로 지침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식을 쌓는 거잖아요. 네. 세포에서는 보통 저희가 세포 분열을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자, 뭐, 저희가 배울 때는. 네, 분열. 분화하고 분열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쓰는 사람에 따라서 보통 이제 생물학에서는 같이 쓰죠. 분화라고도 하고 분열이라고도 하고. 근데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거를 다르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뭐 초월 심리학 쪽에 켄 일버라는 학자는 그걸 엄격하게 나뉘어요. 분화는 어떤 자연계에서 어떤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분열이라는 것은 분화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화의 부작용.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분화. 자, 유기체에서는 이 분화가 일어나면은 통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통제가 안 되면은 과잉 분화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그거를 캔서라고 부르죠. 캔서. 암. 암이라는 건 과잉 분화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분열. 통제 안 되는 분화를 분열이다. 이렇게 이문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그 분화와 분열을 좀 차이를 두어서 좀 섬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상적인 생물에서의 성장은 분화라고 그러고, 근데 인간의 분화에서는 이 분화가 통제가 안 되는 분화가 막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일으켜요. 그거는 이제 분열이다.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개념이 이제 분열이고, 분화는 긍정적인 의미가 담긴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근데 뭐 생물학에서는 그 그냥 같이 씁니다. 분화와 분열을.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정교한 그 언어를 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뭐 거시기 하면서 뭐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구체적으로 전문 용어로 쓴다는 것은 어떤 섬세한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의식이 섬세해졌다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도 계속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분화를 통해서 발전화가 된 거예요. 과거에는 한 사람이 모든 일들을 다 해야 하잖아요. 지금은 전문화가 되죠. 현대 사회는 각 영역별로 전문화가 이루어져요. 의학에서도 처음에는 뭐 의원이 모든 병을 다 치료하는데, 요즘은 뭐 정신과, 뭐 내과, 외과, 내과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세분화가 됩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잘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상생을 하면 좋은데, 과끼리 또 서로 싸우죠. 비슷한 과끼리도 싸우죠. 그죠? 밖으로 싸움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완전히 이제 갈라서기도 하고, 그럼 통제가 안 돼. 그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사회에도 이제 이 분화에서 생기는 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을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근대까지는 이런 그 분화의 논리가 상당히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해왔고, 이게 이제 성장과 관련되다 보니까 진보적인 발전 논리로 연결이 되면서 그 서양 사상의 중요한 어떤 그 주춧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분화가 갖고 있는 부작용이 있는데, 특히 그 인간의 문화에서 이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에 하나가 둘로 이렇게 나누는 건 좋은데, 이 나눠진 둘 간에 우열을 가린다는 얘기죠. 우와 열을. 그 흑과 백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뭐 세계를 설명할 때
하나의 방편으로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흙과 백을 나누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 흙과 백 사이에 우열의 관계가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이데올로기죠. 거기에는 인간의 편견과 정치적인 욕심이 거기에는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흙이는 우월하고, 아니, 백이는 우월하고 흙이는 열등하다는 이런 이데올로기가 인간 문화에서는 생긴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백인 우월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이 분화주의에서. 그리고 저 흰둥이와 검둥이, 흰색과 검정색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이 색의 그라데이션이 있습니까? 근데 그 둘을 딱 나눠버리면은 그 섬세한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경시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 언어의 논리라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논리예요. 어떤 대립함을 통해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의미라는 것은 대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언어의 논리는 다 이 분화의 논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은 이 언어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동양은 언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요. 왜? 동양은 이 분화적인 의지보다도 통합적인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가 선과 악, 뭐 진과 위, 미와 추 이런 것들을 나눠놓고 그 거기에다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이용하고자 할 때 거기서 생기는 그 부작용, 이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분화주의의 한계죠. 모든 의지, 문화의지는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성이 다른 거죠. 다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서양에는 이 개인주의가 발달하게 되는데, 서양 문화의 뿌리는 이제 그리스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인데, 그리스인들은 다른 문화권에서 찾아보기 힘든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개인의 가치와 자율성에 대한 신념이 강하고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동양 사람들, 뭐 이 내용은 이제 저 생각의 지도라는 리처드 니스벨이라는 분이 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서양과 동양, 그리스 문화와 중국 문화를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서양이 개인주의라면 동양은 항상 자기를 낮추어서 주변과 화목하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제 책에도 저 그림을 넣어놨는데, 그리스 도자기에 오른쪽에 있는 게 그리스 도자기에 있는 그림인데, 저기에서 보면은 이제 운동선수들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자신의 능력을 겨루는 그런 시합. 올림픽이라는 것이 그리스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저게 이제 개인의 능력을 겨루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그림들이 많고요. 동양에서는 저 왼쪽 도자기는 중국 도자기인데, 저기는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어울려서 화목하게 있는 그런 장면을 주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서양과 동양은. 어떤 분은 이제
그걸 이제 맥락주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맥락. 동양은 이제 고맥락 문화고 서양은 저맥락 문화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고맥락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결정할 때 개인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의 가치, 집단의 가치를 중심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뭐 학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 소속이냐. 동양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이제 그 유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고맥락 사회죠. 고맥락 사회. 맥락이 아무튼 내 개인과 관계없이 많은 맥락들과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모든 판단이 그 맥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맥락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인사할 때도 저 낙하산 인사, 예, 인정에 의한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뭐 사업을 하더라도 이 술이 중요한 거죠. 서로 이렇게 친해지고 뭔가 한 식구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이게 사업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고맥락 사회의 이제 특징이고, 나보다는 어떤 그 집단의 가치를 중시한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보면은요, 그, 뭐, 축구선수들 외국에 나가서 뭐, 박지성이나 뭐, 손흥민이나 이런 그 성공한 케이스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타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타적이다. 자기 중심, 개인주의가 아니고 팀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게 박지성의 트레이드 마크 아니에요, 그죠? 네. 요즘 젊은 사람들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쉽게 바뀌기가 어려운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 의지인 거죠. 그리고 우리처럼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도 없어요. 네? 우리는 저도 우리는 또 아시는. 심지어는 뭐 자기 부인을 소개할 때도 뭐 우리 부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죠. 우리 부인. 참 이상한 말. 서양 사람 듣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그럼 남자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부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 건데, 그건 이제 다른 거죠. 어떤 게 뭐 좋다 나쁘다 그걸 떠나서 종자가 다르다. 우리는 개인의 어떤 그 치열하게 뭐 투쟁을 해서 나를 지키고 내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문화가 원래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했고, 뭐 우리나라도 뭐 홍익인간 이게 이제 민족 정신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서양은 철저하게 인간 개인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개인주의를 중시했다. 이게 이제 분화주의와 연결이 되는 개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서양의 종교를 좀 말씀드리면은, 대표적인 종교가 이제 기독교죠. 뭐 유대교에서 나온 거지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특징이 있는데, 그건 이 우주가 창조주와 피조물로 관계로 분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종교에서도 주관적인 가치가 거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종교를 얘기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라는 것이 이 근원에 대한 철학이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왔나,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나, 그러니까 근원이 무언가, 그 근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종교라는 것이. 그러니까 종교의 출발은 원래 인문학인 거예요. 근원이 어떻게 왔을까?
저 눈에 보이는 자연의 근원은 누가 만들었을까? 인간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하는 건 인문학이죠. 그런 인문학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경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어떤 교리나 또는 의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 맹목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지만, 만들어질 때까지의 그 과정은 인문학적인 거예요. 그 종교의 출발은 인문학인 것이고, 그 사유의 방식이 들어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사유의 방식이.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또는 유대교회는 그 서양 사람들의 문화 의지가 거기에는 들어 있는 거예요. 동양은 또 동양 사람들의 문화 의지가 들어 있는 거고, 이걸 절대적이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신과 이 만물을 분화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죠. 여기에는 반드시 주종의 관계가 있는 거죠. 창조주가 주가 되는 것이고 피조물이 종이 되는 거죠. 피조물들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인간인데,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죄인. 타고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고,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 이유를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끊어진 신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주는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걸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리는 거죠. 그죠? 유대교에서는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왔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뭐 이슬람에서는 뭐 예수는 구세주는 아니고 메시아는 아니고 그냥 선지자 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창조주와 피조물로 관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로 이제 그 상징이 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끊어진 관계를 이어준다는 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죠. 이게 그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끊어진 인간과 신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아주 다 이런 거냐? 동양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양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해요. 동양에서는 이 동양 사상의 뿌리는 인도 베다의 그 우파니샤드. 베다 중에서 우파니샤드라는 게 있어요. 우파니샤드가 그 힌두 사상이긴 하지만 그 불교를 낳게 되는 결정적인 그 영향을 주는 것이 우파니샤드라는 거예요. 기원전 한 10세기 무렵에 그 우파니샤드가 만들어지는데,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이 베다도 경전이에요. 베다는 그냥 그 신에 대한 찬미, 시적인 노래 그런 건데, 이 우파니샤드는 굉장히 그 철학적으로 이 우주를 설명을 해요. 그 우파니샤드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브라만과 아트만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 브라만이라는 것은 우주입니다. 우주, 범. 한자로 하면 범. 이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트만이라는 것은 인간이에요. 인간. 나. 인간의 자. 또 브라만의 아트만의 관계를 서양에서는 저 신이 아담을 창조했다. 흙을 주물러 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신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아트만이라는 거는 이 신이에요. 신. 신의 구현. 신이 어떤 물질적으로 구현된 거예요. 자기죠.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범, 이걸 범이라고 그러고 아트마나 아라고 해요. 아. 나왔었을 때 그 아. 그 범, 아, 일, 여. 범과 아가 같다라는 얘기, 같다. 어? 이 같다라는 말 속에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신이 곧 나다 이 얘기예요. 신이 곧 나고 신이 곧 자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말과 신이 자연을 창조했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이 말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를 하는 거거든요. 흙으로 주물러가지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창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동양식으로 보면 신이 이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곧 신인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미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도표를 그렸을 때 그건 어디에 해당돼요? 네?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네. 그럼 질문 하나 드립니다. 질문. 그러면은 예수의 사상은 어디에 속할까요? 이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네? 왼쪽이에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예수는 범아이려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 당시에 그 바리새파들, 유대의 그 대표적인 그 종교 집단이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잖아요. 그 왜 바리새파와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예수를 죽인 거는요, 뭐 예? 로마 군인들이 죽인 거지만 결국에는 바리새파가 고발해서 죽인 거잖아요. 바리새파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예수는 왜 바리새파와 싸웠느냐? 이 싸움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어떤 그 특징을 말해주는 건데, 유대교에서는 그 모세의 율법을 중시했어요. 유대 사회를 존속시키는 그 룰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었다고 해요. 그죠? 십계명의 율법에 따라가지고 사회 도덕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어긋나는 자를 그 처벌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무를 뱉다. 잡아다 사형을 시켰다니까요. 근데 예수는 그거를 계속 어겼어요. 주일날 하지 말라는 짓들을 계속 하고 뭐 병자를 고친다든지 뭐 예? 예, 들어오고 뭐 예배당에 안 가고 뭐 야외에 나가서 산에서 예배를 본다든지 뭐 그런 엉뚱한 짓을 많이 했다고요. 그 율법을 깬 거거든요. 그래서 미움을 받은 거잖아요. 기득권의 그 법을 깼다는 거죠. 하는 말을 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법을 자꾸 어긴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법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네?
예수님은 깨달음은 그런 얘기 잘 안 쓰죠. 그건 석가모니가 깨달음이라는 말 쓰고. 네? 사랑, 그렇죠. 예수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그게 율법 너머에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 너머에 사랑이 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 수 있으나 본질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 사랑의 출처는 인간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 성서에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그게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은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예수가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마음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너희 마음에. 이 무슨 얘기예요? 신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내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정신적으로 아들 관계가 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다른 육체적인 관계에서 낳은 게 아니잖아요. 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독생자라는 말과 몸이 독생자라는 말을 우리가 헷갈려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제가 왜 흥분하고 있는지 흥분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러냐면은 예수의 사상은 이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버마이리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는 서양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디 사람이야 예수가? 수메르. 그 저기 어디입니까 거기가 지역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나사렛. 거기는 서양이 아니에요. 원래 동양이 제일 끝이죠. 그렇죠. 동양이 끝이죠. 인도가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의 그 젊은 시절의 행적이 기록이 성서에는 없죠. 거기에 대한 그 기록들을 문서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금서로 다루고 있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가 인도에 와서 이 공부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우파니샤드 내용을 접한 거예요. 우파니샤드. 그래서 신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라고요. 범하 이래를 깨달은 거라고요. 그리고 다시 그 유대교에서 그 자기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서양의 분화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사형을 당한 거죠. 십자가의 책형은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게요, 기독교라는 것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거든요. 프로테스탄트라는 건 저항한다는 얘기인데, 그 기본적으로 저항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유대 종교에 대한, 유대 율법주의에 대한 저항인 거예요. 저항. 예수의 사상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본성으로서의 어떤 그 영혼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 아들이란 얘기예요. 아들. 이걸 이해를 해야 삼위일체가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인간이 어떻게 예수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인간의 그 내재되어 있는 그 하늘의 속성,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인간의 신성이 증명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삼위일체라는 게 그 개념이잖아요. 근데 동양은
옛날부터 삼위일체였던 거죠. 왜냐하면 신의 내재성, 우리가 말하는 그 인내천, 인간은 하늘이다 말할 때 그건 삼위일체인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신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설명서 없이 이걸 잘 따라서 가면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자꾸 규범을 자꾸 만들어버리면은 거기에 종속이 돼가지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예수는 그거를 설파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예수를 따르면서 또 유대교의 그런 형식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또 율법주의를 또 만들어 놓고. 도대체 누구를 믿는 건지. 동양에서는 자기가 인간이 곧 신이고 자연이 곧 신인 거예요. 동양 사상에서는 그걸 범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신. 서양처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 이거는 이제 유일신론이고, 신성이 모든 곳에 깃들어 있다 이러면 이제 모두가 다 신이니까 이걸 범신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념의 차이인데, 사실 그 유일신과 범신론은 이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이게 대립이 되는 거지. 이 그림 보면은 이게 이제 서양의 이제 벽화에서 나온 그림인데, 성서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아담이 이 동물들한테 이름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네이밍, 이름 지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성서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또 아담이 그 동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름을 이렇게 부여해 주고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잖아. 먹어도 좋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서열을 세워주는 거거든요. 서열. 하이어라키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에도 서열 관계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도 서열 관계고, 동물과 식물의 관계도 서열 관계. 다 이런 서열 관계로 이 세계를 이해를 한다는 거죠. 에고와 에코의 관계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에코. 에고라는 것은 이제 인간 중심이죠. 이 남자 중심.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고, 또 인간보다 동물은 더 열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이어라키로 이 세계를 서열화시킨다. 그렇죠? 이 서양사상. 근데 에코라는 것은 생태학적인 순환 단계로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종의 관계가 없어요. 요즘 에콜로지가 요즘에 상당히 유행하고 있죠. 생태학이라고 해서 생태학. 이 자연의 섭리에 생태학이라는 것은 자연은 우열이 없어요. 다 평등한 관계로 다 순환하는 관계인데, 자, 세계를 저렇게 그 삼각형으로 이해를 하느냐, 원형으로 이해를 하느냐, 요 차이가 생기는 거죠. 서구식, 동양식 이렇게. 자, 스피노자는 이 서양 철학자지만 아주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이름부터 좀 특별하죠. 노자. 굉장히 동양스러워요. 이름부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범신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분도 그 유대교의
종속대에 있었는데, 근데 신은 곧 자연이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하니까 유대교에서 내버려 두겠어요? 예, 17세기 분인데 결국 파면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이단화가 됐는데,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철학가가 이 스피노자예요. 요즘에는 이 포스트 모던에서는 이제 서양의 근대적인 그런 이성 중심주의를 이제 타파하는 것이 목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원을 어디서부터 보느냐, 그 올라가다 보니까 뭐 니체에서 더 올라가면 스피노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과거에는 서양 철학에서는 마이너, 주류가 아니에요. 주류는 플라톤에서부터 내려오는 뭐 데카르트, 뉴턴식의 그런 이성 중심적인 그 흐름이 중심이고, 이런 사람들은 마이너였는데 요즘에 와서 이제 빛을 보고 있는 거고, 이름을 잘 줬어요. 스피노자. 이거는 이제 그 범신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고, 굉장히 그 동양적인 사유적이에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동양 철학인 거예요, 이게. 내용적으로는. 서양에서 나온 거지만. 그래서 저는 문화의 중심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넘어오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분화주의가 갈 때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 어떤 비전을 상실했고,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새로운 사회 변동을 가능하게 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다라는 거죠.